안녕하세요. 북극성주TV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지인 정민아 대표님 모시고 현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께서 이제 전국을 보면서 투자도 하시고 그리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지인을 만드셨을 것 같은데 네. 지인하면 데이터고 데이터하면 지인이지만 사람들의 또 일각에서 시선은 데이터 그거 백날 봐도 어차피 뭐 한두 달 느리고 투자하려면 결국 현장이 전부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상당히 여전히 있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대표님은 실익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을 하실 텐데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데이터를 왜 보는가에 대해서 일단은 좀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데이터를 보면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아파트를 바로 찾아낼 수 있을 거야. 그렇죠. 네.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그런 거 없나요? 그러니까 유사한 부분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역으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로또 번호 있는 거 데이터를 다 드리면 다음 주 로또 번호를 맞출 수 있나요? 그걸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성공을 못했겠죠. 불가능하죠. 실제로 뭔가 이렇게 자산 시장에서 네. 가장 많은 데이터가 있는 곳은 주식 쪽이에요. 거긴 이미 엄청나게 많은 거래 횟수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도 내일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데이터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찾아낼 수 있으면 세상이 한번 뒤집어졌겠죠. 주식 1분 뒤에 가격만 알 수 있어도 안 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1분 뒤에 가격 뭐 몰라도 돼요. 저희는 1분 뒤에 가격 알아요 이미. 하루 뒤에 가격도 사실 큰 의미가 네,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못해도 1년 뒤에 가격, 2년 뒤에 가격을 봐야 되는데 그 정도로 긴 거를 이제 예상해서 맞춰낸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아 사실 저는 내심 대표님은 가능합니다. 지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까 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하나 가지고 온 게 있거든요. 화면 네네. 하나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쪽에서 그냥 아주 흔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저 비행기가 빨간색 점이 많이 찍혀 있잖아요. 네. 저 빨간색 점 있는 데가 피탄 자국이에요. 총탄으로 맞은 자국. 네네. 그래서 항공모함에 저 비행기들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저런 데다가 총알을 많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기를 보강해야 비행기가 더 튼튼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게 저도 이 예시를 다른 곳에서 그렇죠, 본 적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게 2차 세계대전 때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여기엔 치명적인 결함이 있죠. 네. 바로 살아 돌아온 비행기만 그렇죠. 여기 자료가 됩니다. 저 총알 자국이 없는 곳에 맞은 애들은 단 한 대도 못 돌아오지 못했죠. 네. 이미 터지거나 추락했거나. 그렇죠. 그러면 보강을 해야 될 곳은 총알 자국이 없는 곳을 보강해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저런 곳들은 저만큼 총알 자국이 맞아도 돌아올 수 있었다는 살아 돌아올 이야기니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저 데이터로 분석을 해본 덕분에 어디를 보강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는 알아낸 거예요. 이것도 관점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근데 저거를 알아낸 거가 막상 알고 나면 저거 엔진 있는 데고 저거 날개 그 연결고리인데 저거는 맞으면 무조건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총알 맞은 데 보강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뭔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아하. 제록스에서 콜센터를 운영을 했는데 콜센터에 이제 전화상담원들 그 교육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인당 한 5,000불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더래요. 네. 그런데 너무 빨리 많이 그만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들어와서 교육시키면 나가고 교육시키면 나가고 이렇게 그 비용이 이제 너무 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퇴사율을 어떻게 낮춰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직원들의 이제 성격적인 특징,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제 면접 보는 과정에서 수집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은 빨리 그만두고 어떤 사람은 잘 안 그만두더라. 그래서 이제 빨리 그만두는 특징을 가진 사람은 빼고 이제 채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빨리 그만두는 사람들의 특징이 회사에서 멀리 거주하면서 확실한 교통수단이 없는 사람. 두 번째가 SNS 활동이 전혀 없거나 다섯 개 이상을 활용하는 사람. 그리고 성격적인 어떤 특징으로 보면 궁금한 게 너무 많은 사람. 공감을 너무 잘하는 사람. 네. 창의력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빨리 그만두더래요. 일견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회사에서 멀리 거주하면서 확실한 교통수단이 없으면 출퇴근이 힘든 거예요. 네. 자기도 왔다 갔다 하다가 힘드니까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SNS 활동이 전혀 없거나 다섯 개 이상을 활용하는 사람, SNS 활동이 전혀 없는 사람은 폐쇄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다섯 개 이상이 너무 이제 그런 외향적인 성격인 거고.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일을 잘 못하더라. 궁금한 게 너무 많은 사람.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너무 많이 참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저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하는 일은 이미 업무는 정해져 있는데 그 외적인 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공감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도 아, 그게 그렇니 뭐 이러면서 사람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굉장히 활발해지는 거죠. 근데 저게 콜센터에서 일하는 걸로는 사람들이 별로 이제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채용을 좀 꺼리면서부터 퇴사율이 한 20% 정도 낮아졌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뒤에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에서 데이터를 보는 거는 나만의 인사이트를 키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거래량하고 가격하고 관계가 이게 데이터로 분석이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죠. 입주 물량하고 이제 가격하고의 관계도 이걸 보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지금은 이미 누군가한테 다 듣고 나서 그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죠. 원래 이런 거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처음에 이제 입주 물량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뭐 강의를 하고 그런 것들 뭐 이렇게 했던 친구 같은 경우에 우린 주변에 이제 그 뭐 같이 있던 분들하고 이제 뒷골목에서 담배 피면서 그 이야기 했어요. 아, 쟤는 천재야. 지금은 상식이죠. 그때만 해도 그거를 이제 지금은 사실 입주 물량 뭐 어디서든지 보기가 편하잖아요. 그때는 그걸 전부 다 수작업으로 모았어요. 수작업으로 전국 거를 그걸 다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고 이제 사람들 오는데 나눠주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투자자분인가요? 그쵸. 아. 뒤에서 다들 앉아서 담배 피면서 와, 쟤는 진짜 천재야. 이야기했어요. 아,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 대중들한테 알려지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내 안에 어느 정도 내재화가 돼야 돼요. 예를 들자면 거래량하고 가격하고 관계를 제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실제로 이제 제가 그렇게 경험도 해봤고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이제 그런 관계들이 나온 거고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계속 반복해오는 어떤 이야기들이 특징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첫 번째가 비교예요. 물건하고 물건도 많이 비교해보면 좋잖아요. 네. 근데 내가 어차피 투자를 할 거고 내 주변의 것만 하는 게 아니라면 지역과 지역도 비교를 해야죠. 지역.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울산에 가는 게 나은지 광주에 가는 게 나은지 당연히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지역의 상황이 다를 건데 그런 것들을 내가 직접 안 가보고도 데이터 몇 가지만 이해하면 이제 이거 아 여기 지금 상황이 어떻구나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 데이터를 보신다는 분들이 대부분은 보고 바로 답이 나오길 바라요. 그쵸. 사실 아까 처음에 질문 드리면서도 대표님은 이걸 바로 답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거는 그 지역들을 이해하고 그 지역들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한 도구인 거지 정답지는 아니에요. 판단의 근거를 하나 더 단단하게 해주는 그렇죠, 그런 기능이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제록스의 사태나 아니면 이제 앞에 그 비행기 돌아온 비행기의 어떤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특징들이 이렇게 한 20가지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것만 보고 아 어떻구나 이렇게 판단 못하는 거예요. 그걸 분석을 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그걸 또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쳐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인사이트를 가져야만 뭔가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느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입주 물량이나 앞에 이제 인허가 물량도 보셨고 여러 가지 숫자들을 보셨잖아요. 예. 이제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 이제 풀이를 해드리니까 조금 더 이제 쉽게 와닿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있겠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사실은 그게 베스트인 거죠. 그래야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데 투자해서 살아남는데 도움이 될 거고. 데이터 보는 건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 약간 우문현답을 들은 것 같은데 아, 사실 데이터에 기대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만 하더라도 지금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거 데이터로 찾아내는 방법이라든지 네. 뭐 지역이나 단지에 뭐
바닥이나 꼭지 잡아내는 뭐 방법이라든지 막 이런 걸 데이터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는 근접한 판단 기준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다 데이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조금 기대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측면을 강조해 주셨네요. 네. 마침 말이 나와서 이제 첨언을 하자면 데이터로 그런 걸 찾아낼 수 있으면 절대 여러분은 그걸로 돈 벌 수 없어요. 아, 그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우리 투자해서 수익을 낸다고 하잖아요. 그 근간은 사실은 정보 격차예요. 아무나 보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 내일 오를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하겠죠? 예. 네. 그러면 가격이 과연 정상적인 만 원 오를 거예요 라고 했으면 만 원까지만 오르고 말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네. 시장이라는 거가. 네. 그러니까 자신만의 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네. 물론 보다 보면 어느 정도 공통된 뷰는 이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0명이 봐가지고 다 야, 이 아파트가 괜찮을 것 같아 가 되면 이미 수익률이 없어요. 경쟁자가 10명이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여기를 이렇게 접근하고 있네. 그러면 나는 조금 다른 쪽에서 접근해야지. 이제 제가 이걸 무기에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사람과 데이터를 못 보는 사람은 이게 가지고 있는 무기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체력 좋고 스킬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체력 좋고 스킬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뭐 돈 많고 돈 많고 뭐 인맥이 좋고 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그게 되는 건데 여러분 중에 이제 체력 좋고 돈 많으면 뭐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무기들 남들하고 조금 다른 어떤 특징의 무기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당연히 임장하면서 쌓아지는 어떤 내공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사람들을 대하면서 쌓아지는 어떤 스킬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데이터도 이제 그런 스킬들 중에 이제 본인의 어떤 무기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본인만의 무기는 본인이 마련해야 되는 것인데 그 무기를 사실 뭘 알아야 좀 마련하든지 뭐 내 의견을 덧대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접근 방법을 나중에 내가 한번 내가 직접 따라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해보니까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채워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인이란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지인이 다른 솔루션과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톱다운이란 거잖아요. 네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거나 내가 관심 있는 그 단지부터 시작해서 그 단지의 뭐 커뮤니티 분위기는 어떠며 사람들 어떤 댓글을 쓰고 그 단지 시세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네. 그 사람들의 관심사와 정확히 역행하는 방향으로 사이트를 디자인하신 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실거주 목적으로 아니면 내가 1주택자고 내가 이제 뭐 향후에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어떤 목표가 이미 정해져 있으면 사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만 제 경우에는 이제 처음 출발 자체가 제가 이제 투자자 사이드에서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특히 아파트 시장이 그래요. 제가 지금 서울에 아파트 싼 매물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서울 시장이 지금 가격이 쭉쭉쭉쭉 빠지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거래,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네. 만약에 이제 만약에 뭐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향후에 입주 물량이 많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물건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를 이제 대표님 관점이라면 비교를 해 보고 판단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역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좀 괜찮은 물건을 잡았다고 해서 이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요. 단계로 이제 접근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그러면 이 지역 자체가 현재 뭐 이렇게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상승했다가 힘이 빠지고 있는 단계인 건지 그러네요. 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 사이클에서 그렇죠.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것들이 지금 이제 사실 유동성 터지고 뭐 이래저래 하면서 한동안 이제 이게 커플링 돼가지고 이렇게 확 갔다가 이제 지금 동시에 이렇게 쭉 빠졌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내부적인 어떤 그 시장 자체의 힘으로 분리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외생적인 어떤 외부 요인으로 다 같이 움직였었다면 네. 네. 지금부터는 이제 그 지역의 어떤 개별 요소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움직이게 될 건데 그럼 이제 현재 있는 지역들 중에서 어디가 지금 좀 갈 것 같아 를
미리 이제 보고 그걸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일 위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특광도 단위라고 하죠. 서울이나 뭐 경기도나 네네. 뭐 서울, 부산, 대구 중에서 어디가 더 낫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하고 거기에서 그럼 부산 안에서는 뭐 해운대가 나은지 수영이 나은지 그럼 서울이면 강남이 나은지 서초가 나은지 상대적으로 네, 네.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그 안에서 대장이 되는 동네, 대장이 되는 아파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걔가 어떤 형태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실제로 뭐 서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송파가 이제 뭐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그거보다 아 그럼 송파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거기에 연결돼 있는 강동은 어떻게 되지? 라는 식으로 이제 이걸 비교해 가지고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보는 거죠. 네. 결국 투자자 관점에서 이걸 이렇게 보시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오히려 큰 흐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점점 작게 내려간다는 네, 그게 지인의 어떤 철학이네요. 그리고 또 지인에서 또 특장이라고 할 만한 게 시장 강도 기능이잖아요. 네. 네. 아, 뭐 사실 시장 강도가 되게 동문무공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리즘이나 로직을 알려주시기는 되게 쉽지 않겠지만 시장 강도를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하면 좋을까? 네, 선이 많은 상태에서 시작하면 좀 복잡할 테니까 이제 깔끔하게 두 개만 놓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매매하고 전세. 네, 그러면 위에 이제 파란색이 매매 가격이고 네. 밑에 빨간색이 이제 전세 가격이에요. 네. 시장 강도를 가장 쉽게 이렇게 놓고 보면 시장 강도가 0 밑에 있으면 가격이 이제 뭐 이렇게 별로 분위기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 위에 있으면 어쨌거나 뭐 좀 분위기 괜찮게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00을 여기 빨간색 점선으로 100이라는 게 있죠. 네. 100을 넘어가면 아 시장이 좀 과열했구나 과열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네.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장 강도를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격선 저거 하나만 놓고 이 매매 가격선 있죠. 매매 가격선 이거 하나만 놓고 뒤에 이게 지금 어떻게 갈지가 가늠이 됐어요. 사실 뭐 나중에 지난 그래프를 봤을 땐 당연히 이렇게 가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이 그래프 기준으로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그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장 강도를 놓고 이렇게 시장 강도만 놓고 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은가요? 시장 강도로 봤을 때는 2023년 초에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갔지만 지금 기울기가 좀 꺾여서 조금 주춤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어쨌건 지금 0 위로 올라간 거죠. 0을 넘어갔네요. 그러면 아 서울이 지금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해서 어쨌건 가격이 조금씩이라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아 시장 강도가 0 이상이면 그냥 상승을 거의 대체로 하고 있는 상황. 네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 강도가 바닥 찍고 상승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22년 말에서 23년 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이미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서울이 회복을 좀 하고 있나? 그러면 저 시기에 저거는 서울의 평균이잖아요. 네. 서울의 평균이니까 서울 안에 다른 지역들은 어땠을까? 평균을 견인하는 곳들이 있을 곳이 거고 있겠죠. 상대적으로 네, 느리게 가는 네. 애들이 있을 거고 저때 평균을 견인하는 애가 누군지를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 안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제일 앞서 있는 애가 송파구예요. 네. 뭐 조금 뒤로 돌려서 23년도 1월 달에 제일 덜 떨어지고 있던 애가 이제 뭐 종로구, 용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송파가 엄청 밑에 있었네요. 네. 이 밑에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좀 시장이 턴을 하고 있다. 이걸 느끼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지역들을 보게 될 거잖아요. 네. 이게 2월 달이고 네. 3월 달이에요. 송파가 점점 치고 나가고 있네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부 다 빨간색이잖아요. 아, 빨간색. 네. 네. 빨간색은 전월 대비해가지고 시장 강도가 회복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 이건 매매가가 아니라 시장 강도의 시장 강도로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 강도로 보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송파구가 치고 올라와서 현재 네. 이제 마이너스 50까지 올라간 거죠. 다른 이제 종로구는 별로 이렇게 뭐 크게 못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5월 달이 되니까 송파구 혼자 플러스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처음에 서울에서 시장 강도를 놓고 봤을 때, 아, 여기에서 이제 이미 이때쯤부터 봤겠죠. 2월, 뭐 3월 이렇게 해가지고 4월까지. 이쯤 되면은, 아, 바닥 찍고 조금씩 올라가나? 올라가는데 이제 끌고 가는 지역들은 어디겠네? 올라가는 애들인지 보일 거니까. 그럼 송파 안에서도 동네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애들이 이걸 끌고 가지? 어떤 아파트가 이걸 끌고 가지? 가 나올 거 아니에요. 송파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해서 100도 넘어있네요. 지금. 네. 지금 100 넘었다가 예, 지금 113 뭐 요 정도. 그럼 결국은 아 이게 많이 올라가고 있구나. 한 이쯤에서부터는 지금 뭔가 이렇게 현장의 대표가 되는 뭔가들을 이제 보겠죠. 걔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가를 볼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시장 강도를 볼 때는 뭔가 변곡이라든가 그렇죠. 큰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 이후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시장 강도가 정점을 찍고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네. 일단 매수하지 말고 기다려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이 저 시점에도 가격이 떨어지냐면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매매 가격이. 근데 추세가 지금 일단은 이때 떨어지는 거가 이유가 뭔지는 몰라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락하고 있으면 일단 조심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동산 못 사서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네? 사실 이게 빠지고 있을 때 다른 지역은 오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지역들을 이제 보면 되는 건데 굳이 이제 뭔가 리스크가 발생해서 힘이 빠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을 때는 충분히 아 이게 지금 시장이 턴을 해서 가고 있네. 그럼 이제 그때쯤에는 한번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보면 사실상 저희는 2020년도 이제 정도에 고점을 찍고 이제 이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매수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게 힘이 빠지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그때 다 다르니까 정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금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시장이 실질적으로 시장이 시간이 지난 뒤에는 아 원인이 뭐다가 나오겠죠. 그런데 저게 정말로 꺾여서 떨어지고 있을 땐 이유가 뭔지 몰라요. 상당 부분 참여자들의 반응을 시간이 지나면은 다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그렇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네. 그게 발생하고 있는 그 시점에는 이제 이게 정확하게 뭐 때문이다라고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좀 보수적으로 저는 접근을 하는 편이고 이미 이 시점에서는 사실상 이게 2020년 뭐 이렇게 하반기 이때쯤부터는 저는 저거는 투자 수익률이 답이 없는데라는 생각을 사실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네네. 누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연락을 저한테 하셔가지고 이제 지금 뭐 물건을 이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만약에 전화 거신 분이 제 친동생이다 라고 하면 그냥 딴 거 투자하라고 할 것 같아요. 투자만으로 놓고 보면. 왜냐하면 뭐 가격이 더 갈 수도 있겠죠. 가격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수익률이 이제 안 맞춰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시장 강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는 아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이제 가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만약에 치고 올라가고 있으면 100을 넘어서 이렇게 막 가고 있으면 아 시장이 확실히 과열이 되고 있구나.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 꺾여서 요까지 가는 데가 1년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가가지고 지금 이게 올라오는 데까지가 거의 반년이 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이라는 상품 자체가 하루하루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방향을 아 지금이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방향을 확인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아, 서울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 됐구나를 확인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가 저거 하나만 봐도 대충 이제 윤곽이 나오잖아요. 시장의 에너지 흐름 같은 게 좀 느껴지네요. 네네. 네. 하,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 강도까지도 조금 이제 보여주셨는데 사실 처음 보는 시장을 지금 이 현상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대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는데 그 현재를 이해하기가 되게 예전보다 힘들어진 것 같아요.
공부할 게 되게 많아졌다는 느낌이 들고, 예전에 제가 지난 사이클의 후반부에 부동산 이야기를 막 듣기 시작할 때는 부동산은 간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시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주식이나 채권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유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막 이런 생각까지 들고, 촬영의 기준으로 내일이 아마 미국 CPI 발표일일 텐데, 네, 네. 이제 부동산 투자자들이 다 이런 거 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공부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을 어디까지 좀 기준을, 바운더리를 잡는 게 좋을까?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저것 여러 개 공부해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장담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거를 시작하면서 투자를 접었어요. 초기에 잠깐 짧게는 투자하고 이거 하고 이제 같이 병행을 했는데, 어떤 일은 병행해서 할 수 없는 종류의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주어진 시간이라는 거는 누구한테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하루는 네. 24시간인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잠을 줄이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는 딱 픽스가 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전업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있는 시간 최대한 써서 하다가 이제 중간에 남는 시간에 뭐 다른 것도 더 공부를 해볼 수 있죠. 공부하는 게 이제 재밌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뭐 직장을 다니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이거 찔끔 저거 찔끔 해가지고 절대로 전문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면 제가 이제 권장드리는 방법은 그냥 하나만 들고 파세요. 하나만. 네. 아파트를 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아파트 하나만. 뭐 내가 상가를 한다고 하면 상가 하나만. 그 다음에 그 분야에서 내가 좀, 그래도 내가 좀 뭘 하는 것 같아. 가 되면. 여기는 내가 투자해서 돈을 적어도 잃진 않는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공부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이 금융이랑 뗄 수가 없어요. 네. 모든 부동산은, 심지어는 뭐 건설사도 그렇고 시행사도 그렇고 뭐 택지개발도 그렇고 전부 다 사실은 금융이에요. 사실은 금융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그 금융을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금융을 활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부동산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있지만 자기만의 어떤 엣지, 자기만의 어떤 특징 같은 것들, 남과 다른 뭔가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사람이 모여요. 그럼 나머지 다른 사람들하고 모자라는 부분들을 보완하면 돼요. 내가 굳이 대출에 대해서 굳이 다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세금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게 깊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공부할 게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공부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고 접목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 하나를 정하고, 네. 그걸 뾰족하게 갈고 가는 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 뾰족한, 무협으로 치면 나만의 어떤 동문무공을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정보격차라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어요. 그 정보격차를 내가 시장보다 꾸준히 위에 있을 수 있는 정보격차를 계속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이 정보격차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정보격차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자면 연말쯤 되면, 이제 연말 연초 이때는, 그때 이제 투자할 때는 지자체 단위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예산 명세 같은 걸 쭉 뽑아 봐요. 예산 명세서를 뽑는 이유가 있나요? 공기관은 기본적으로 내년에 뭐 할 겁니다를 미리 보고하고 예산 따잖아요. 아하. 그럼 그 예산에서 눈에 띄는 게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예산 항목 중에서 그렇죠. 뭘 한다. 뭐 개발 관련된 것들이 있는지, 무슨 행사 관련된 것들이 잡혀 있는지, 뭐 그리고 이제 기존에 공사 진행하고 있던 것들은 이제 비용 뭐 당연히 잡혀 있겠지만 새로 이제 뭔가 이렇게 비용 잡히는 것들이 있는지.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재미삼아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이해하는데도 이제 도움이 되고 하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남들이 인지 못하는 거를 그냥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와요. 행사 비용이 잡혀 있네. 연초에 예를 들자면 비용이 좀 크게 잡혀 있어요. 뭐 그리고 대충 이제 진행되는 거 보니까 여기에 어차피 이제 올해에 착공하기로 이제 옛날부터 착공 이야기는 항상 이제 이전부터 나오니까 착공하기로 뭐 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거랑 연결이 되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야,
약간 추리 게임 같은.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보는 것도 그렇고 정보 이제 초기 단계에는 여러 가지를 놔두고 이걸 연결을 해봐서 이게 진짜 정보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정보라고 생각하는 거가 누가 뭐 저기에 뭐 들어온대, 평택에 뭐가 들어온대, 그게 정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이미 끝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는 정보라고 생각하는 건 대부분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아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건지 안 들어오는 건지, 그리고 이걸로 지금 예를 들어서 예전에 부산에서는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아파트를 뭐 많이 매집을 하고 있다더라. 아, 약간 중국에서 뭐 네, 중국에서 뭐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매집한다더라. 등기 떼봤어요. 외국인 매수가 없어요. 한 달에 한 건 이런데 말이 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이게 정보가 되려면 내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 안 한 상태에서는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가 뭐 내년쯤 우주인이 지구를 방문할 것 같아요. 이러면 그 말을 믿고 뭔가 이렇게 뭘 사거나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이건 안 하겠지만 만약에 대표님께서 내년에 모 지역에 뭐 공급이 어떻고 뭐 시장 강도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렇다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전문가들 이야기 저 사람이 전문가야 뭐 그러고 이제 그 이야기 듣고 뭐 이래저래 그런 형태로 저는 제가 투자할 때 적어도 그렇게는 안 한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었던 이야기들을 저녁에 집에 가서 정리를 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항상 거쳤어요. 뭐 어디에 뭐 이렇게 분양을 한대, 내부의 이야기들, 어디 조합에서 지금 뭐 어떻게 할 거래, 뭐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정리해놓고 다 확인하죠. 체크를 안 하면 그거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 격차, 결국 계속 하는 이야기가 투자 수익은 정보 격차에서 나오는데 그럼 정보 격차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쵸. 앉아서 방금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어떤 특정 분야를 계속 깊이 있게 파는 방법도 하나가 되고 현장에 나가야 그걸. 돼요. 부동산은. 네. 부동산은 결국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정보가 수집이 되고 그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거래가 만들어져요. 네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생초짜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관계가 이어져요. 정보가 이렇게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조금 더 눈높이가 비슷한 사람이나 뭐 최소한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내가 이 사람한테 한 개를 받으려면 나도 이 사람한테 하나를 줘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받는 관계라는 건 없어요.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친분으로 뭐 이렇게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뭐 같이 이렇게 놀러 다녀요. 그러면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상대방한테 일방적으로 뭔가 정보 제공을 받는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나도 이 사람한테 뭔가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만의 어떤 엣지를 만들면 이게 나하고 같이 그 사람하고 정보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한테 뭔가 줄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 앞에서 이제 말했던 거 있죠. 처음에는 내가 수집하기 좋은 정보들만 잘 정리를 해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분야를 다 안 본단 말이에요. 네. 특히 부동산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면 사실은 다른 분야 잘 몰라요. 그게 있죠. 정상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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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뭐 소위 말하면 변호사라고 해도 자기 전문 분야가 다 있는 거지 그쵸.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있는 변호사 없어요. 네. 네. 그러면 부동산도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도 범위가 워낙 넓고 깊이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네. 자기가 아는 분야를 잘 알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조금 넓은 바운드리에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더라. 그걸 뭐 임장을 통해서 만들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온라인에서 수집하는 어떤 정보를 만들든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제 유사한 다른 사람들을 하고 만났을 때 그 레벨에서 이제 정보가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늘려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레벨이 내가 점점 더 레벨이 올라가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레벨도 올라가요.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선순환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자기가 어쨌든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꽤 일정한 퀄리티로 제공할 수 있는 뭔가가 자기만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갭 투자는 이제 사실 모두가 다 하잖아요. 네네. 네. 근데 거기에서 뭐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갭 투자할 건데 뭐 인구 세대수 보고 뭐 입주 물량 보고 다 비슷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내 엣지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지 그게 뭐 당연히 자신만의 엣지를 가져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이미 오픈돼서 있는 방법은 절대 그 사람의 장점이 될 수 없어요. 다들 하는 건데 그런 걸로는 이제 안 되고 저 사람을 기억할 때 아, 저 사람은 뭘 잘하더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분야를 정해서 그걸 이제 갈고 닦기만 하면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소장님들하고 그렇게 소통을 잘해. 예를 들자면. 네. 그러면 임장 갈 때 저 친구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소장님하고 그렇게 죽이 잘 맞아. 그리고 막 아, 소장님 뭐 이거 좀 해주세요. 해줘. 내가 하면 뭔가 이렇게 이상한데 저 친구가 하면 돼요. 그러면 같이 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아, 이 친구가 이 지역 출신이에요. 여기는 어떻고요. 저기는 어떻고요. 저 도로는 어떻게 만들어졌고요. 히스토리가 다 있어요. 그럼 같이 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오픈돼서 대중적으로 그냥 다 알려져 있는 거는 그건 그냥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입주 물량이라든지 네네. 인구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남들 다 하는 거 내가 모르면 내가 바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당연히 갖춰야 되는 거고 네. 내가 남들이 안 가지는 어떤 뭔가를 하나 더 발굴해서 그걸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면은 누구나 그런 게 하나씩 있을 거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정 안 되면 아무거나 하나 찍어요. 아, 내가 그 소장님하고 대인 관계를 좋게 만들겠어. 아니면 뭐 이 지역에 대해서 내가 깊이 있게 한번 파보겠어. 남들하고 그냥 다른 뭔가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걸 정하면 돼요. 내가 이미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이나 아니 그렇죠. 앞으로 꾸준히 채워나갈 수 있는 뭔가를 맞아요. 계속 가져가는 게 앞으로 투자해서 어떤 지속적인 정보 격차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네네. 어떤 첩경이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혹시 좀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뭐 알려주고 싶거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앞에 지금 말씀하셨던 케이스를 딱 하나의 사건으로 압축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예전에 제가 그 부동산 경매하고 그리고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부동산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무료로 스터디를 이제 한 몇 년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 스터디에 오던 동생 중에 이제 좀 젊은 친구예요. 그때 20대 후반인가 뭐 그랬어요. 그 뭐 하던 친구냐면 부동산 중개, 원룸 같은 거 이제 중개하던 친구예요.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막 네.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했는데 저한테 와서 이제 경매를 이래저래 하면서 자기가 이제 영업을 뛰고 있는 그 구역에 경매가 나오는 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룸 같은 거를 경매로 받아서 이걸 이제 잘 운영을 해서 이제 좀 괜찮아진 그런 케이스인데 자기가 그 지역에 있으니까 경매 나온 물건 중에 하나가 자기가 키를 관리하는 물건인 거예요. 아, 정말요? 그런 네. 경우가 있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상태 다 보고 문 잠그고 다시 나와서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중개사니까 이거 세를 대충 얼마 정도에 놓을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얼마 정도에 받으면 되겠네를 그냥 계산해가지고 써서 놓고 낙찰 받아서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그 근처에서 그냥 한 개씩 이제 늘려나가는 거죠. 사실은 이제 큰 시세 차익을 보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남들 입장에선 저걸 받아가지고 월세를 얼마를 놓을 수 있나? 안에 상태는 어떤가? 원룸 같은 거는 정말 안에 상태 따라가지고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친구의 어떤 엣지고 장점이 된 거죠. 네. 적어도 원룸 물건, 아, 여기서 이거는 얼마 정도에 저걸 할 수 있어. 어차피 그냥 그 원룸 중개 이렇게 하던 친구니까 그런 감이 있을 거고, 자기가 어느 정도의 이걸 세를 놓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그럼 이제 추가된 무기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경매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장점에서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다른 분야를 뭔가 연결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가 제일 무난해요.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야구 루트에서 뭐 이렇게 영업을 뛰고 있었다. 근데 영업지는 그 지역들 중에서 어디가 장사가 잘 되고 어디가 사람들이 좀 모이고 하는 거를 알면 이제 뭐 자기가 그 상권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토지 투자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겠네요. 그래서 네. 본인이 하고 계시는 일하고 연결해가지고 그걸 이제 부동산의 어떤 분야와 연결이 잘 되면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민아 대표님과 함께
지금 시장에 대한 관점부터 그리고 앞으로 투자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대응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